역시 고양이의 메이드복. 내 친구 중에 너 같은 친구 있는데. 신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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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귀엽다. 이거 봐봐. 아하. 와! 야! 이거구나! 이거구만! 야, 진짜 색깔 진짜 잘 어울린대. 딱이 브라우니하고. 오늘은 제 동생 친구한테 메이드복을 입히려고 할 겁니다. 메이드복을 카탈로그에서 5개 주문했어. 그래서 이쁜 친구들 순서대로 메이드복을 입혀줄 거예요. 딱 다섯 명 정도 입히면 딱 이쁜 애들만 입을 수 있고 좋다. 오늘의 안내 말씀. 캠핑장에 손님이 있대요. 그럼 누구 하나를 이사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누구지? 누구 왔는지부터 보자. 일단 아시다시피 여기 우편함엔 메이드복이 5개. 아, 빨리! 야, 이거 전화로 하지 마. 일일이 문자로 해. 미개한 것들아. 어허! 어, 봐봐라? 아, 깜짝이야. 이사 간다는 줄 알았네.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할 때 옷장을 재청소한 적이 있거든? 오랜만에 옷장 열어봤는데 인형들이 잔뜩 있어서 깜짝 놀랐어. 인형 뽑기로 뽑은 것들인데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리겠더라. 무슨 의미인가? 무슨 되게, 어, 무슨 사인을 주는 건가? 되게 뭔가 심오한 걸? 너글 쇼핑 메이드 옷. 너글 쇼핑 메이드 옷. 너글 쇼핑 메이드 옷. 너글 쇼핑 메이드 옷. 너글 쇼핑 KK의 노래. 어, 봐봐라. 아, 때마침 앞에 있네요. 봐봐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이구, 재채기 한거 아니야, 지금? 안녕? 머리띠요? 머리띠는 준비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안녕? 알았다. 킹도 안녕? 킹! 우리 왕이. 넌안 입힐게. 돼지! 너도 안 입힐 건데. 돼지 안녕? 아, 참. 대사가 너무 웃겨. 설배기! 설배기도 별론데? 아니, 싫다가 아니라. 메이드복 입히기 뭔가 좀. 일단 순위를 정하죠. 메이드복 순위. 뽀얌이 입혔고. 일단 부캐 1위. 메이 2위. 크리미? 크리미 이미 입고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잠깐, 입힐 애들이 얼마 없어. 어? 어? 설비가. 야, 설비가 너 입어야겠다. 설비기 메이드복 입어야겠다. 원래 피부 하얀 친구들이 메이드복 입으면 이쁠 거예요. 왜 왔어? 너 누구니? 햄둥이? 더 귀여운 햄둥이도 있는데 왜이 햄둥이가 온 거야? 기정술 준대. 뭔데? 와, 아, 잠깐 보고 보니까 정드는데 얘? 둥개둥개? 설명해줘. 아, 스페이드에서 네 종류가 있다. 있거든. 그려진 색을 맞추는 거야. 기정옷을 줄게. 쉽지? 시작하자. 아, 잠깐 귀엽다, 야. 카드 섞었어, 지금. 대박. 2대1.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다 멈추는 거지. 아, 잠깐. 내 옷은 까만색. 제 가면은 빨간색. 탁탁탁탁탁탁 7번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검은색. 맞았죠? 맞았지? 이거 무조건 맞게 돼 있는 거 아니겠지? 귀여워.
야, 그냥 너는 잃어버리기만밖에 안 했네? 내가 뭐가 되니? 미안하게. 신기한 꿈이네. 아, 근데 잠깐만. 아, 이거 그거구나. 이사 갈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사 오게 해주고, 이사 올 조건이 안 되면, 또? 이사 올 조건이 안 되면 이사 안 올게 라고 해버리는 거나. 또 해줘? 이 58. 20번 했어, 20번. 20번 했어요.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아, 이거 맞게 돼 있냐? 야, 야, 미안해. 그냥 주고 싶었던 거구나. 커피 세트를 준답니다.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한편으론. 안녕, 둥개, 둥개. 좀 귀엽긴 하다. 햄스터도. 아, 근데 안 돼. 더 귀여운 햄찌 친구가 있는데, 밖에 있는데. 내 일단 너한테 한번 시험 삼아 입혀보자. 살배기 이거 받아. 준비해. 지금부터 여기 메이드 마을이야. 박스 안 깠다. 박스 안 깠다. 야, 미안해. 박스 깔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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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헷갈려가지고 딴옷 주는 거 아니야? 기장옷. 진짜 기장이네. 오버핏 스웨트. 진짜 오버핏 스웨트네. 메이드 옷 하나 내 거고. 그러니까 줄게. 메이드 옷, 메이드 옷, 메이드 옷, 메이드 옷. 응. 잠자리 제가 왜 3개나 있지? 어디 갔어? 일단. 아, 일단 부캐부터 입히자. 여기 캣그라스 심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부캐지. 지존 해야죠. 부캐 고양이 에잉 뭐 만들어. 아, 입 너무 귀여워. 꼬랭이 꼬리랑. 진짜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부캐, 나 TV 좀 보고 갈게. 이거 내가 준 꽃이에요. 내가 준꽃 여기 심어놨어. TV 좀 볼게. 스포츠 하네. 진짜 너무 귀여워, 이 고양이 꼬리. 뭐행? 뭐하고 있어? 에헴. 원예 외건, 스피드 외건 그런 건가? 만화책을 읽다가 조조의 기묘한 모험 봤구나. 그리고 스피드 웨건을 보고 원예 웨건을 만드는 거야. 일리꾼 일리단. 무슨 웨건일까? 배워. 어떻게 생긴 건지도 봐야죠. 아, 외건 수레. 이쁘다.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야, 너 좋은 거 줬다. 고마워. 아, 그래. 줄거 있어. 내 눈앞에서 메이드 옷을 입어줬으면 해. 신난다. 와이씨. 역시 고양이의 메이드복. 와, 돈까지 받았어. 이거 2천 얼마였는데. 반값에 반값으로 받네. 야, 귀여워. 나만의 성이야. 내 꿈이. 야, 핑크색 고양이. 아, 핑크색이 아니구나. 고양이의 메이드복. 와, 미쳤구만요. 미쳤어. 나도 메이드복이야. 난 남잔데.
남잔데 고양이 옷이야. 아니 메이드 옷이야. 와 진짜 이쁘다. 꼬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게요. 핑크 고양이. 까치발하고 있는 건가? 아쉽게도 핑크발 젤리는 안 보이네. 으아! 으아! 귀여워! 조금 보인다! 핑크 젤리 보인다. 아, 이거 너무 도철캠이다. 야, 이건 너무 범죄다. 아, 미안해. 현실에선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너무 귀엽다. 돼지색, 넌 아니야. 털배기도 입혀봐야지. 어, 인사했는데 씹었어. 돼지 인사 캔슬 시켰어, 내가. 미안. 근데 얘 입도, 옷도 이쁜데, 저 유카타 같은 거. 지 입으로 말해서요. 저거, 뭐, 핑크 유카타? 뭐 그런 거를. 이봐봐. 내 친구 중에 너 같은 친구 있는데. 하얗고 통통하고 눈 엄청 이쁜 친구. 어, 700벨. 아까 부캔 600벨 주더니 얜 700벨 주네. 이거 시가야? 아, 근데 얘도 이쁘긴 하다. 하얘가지고. 하얀 친구가 있는 메이드복이라 자체적으로도 이쁘긴 해. 다음은 크리미 입힐까? 아, 근데 크리미는 이미 드레스 입고 있는데. 그리고 크리미는 그 통통이 체형이라. 어, KKK이다. 노래 이따 들으러 올게. 지금 말고. 크리미는 햄스터 체형이라 햄스터 체형에게 그 원피스 계열 입히면 너무 땡그레져서 좀 덜 입... 아니 이쁠 거야. 크리마. 아, 저 땡그랗게 늘어난 거 봐. 뮤뉴뉴. 메이드 마을이다. 아니랴. 메이드복이잖아. 신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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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귀엽다. 야, 이게 진짜 미쳤구나, 메이드복이. 나도 메이드복 입고 댕겨야 되나? 학교? 우주 원피스. 전에 입던 거야? 고딕 원피스였던 것 같은데? 맞나? 기억 안 나네요. 뭐 입혔었지? 고딕 원피스 맞았던 것 같아. 이거.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 힐링 됐어. 여기 뽀얀미도 보러 가자. 뽀얀미 뭐 입고 있을까? 언제부턴가, 어? 이거 죽어, 나가버렸네. 어디 갔지? 찾기 힘든데, 이거. 다 돌아다녀 봐야 돼. 어디 있을까? 친구 집에 있을까?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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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바로 돌려버리네, 이 녀석. 얘네 인공지능 있다니까. 일단 집한 번씩 다 돌아봐. 순찰, 불심검문 다 해, 일단. 너무 빨라요, 크리미. 오! 뽀야미다! 메이드복 뽀야미가 여기 있어. 안녕. 뭐 하고 있어? 고마워. 근데 더 이상 입힐 친구가 없어요. 하나 남았는데. 우주 원피스 한번 입어볼까? 눈에도 안 들어왔어. 무슨 옷인지도 기억도 안 나. 누굴 입힐까 이제? 입힐 친구는 거의 다 입혔어요. 아, 메이, 메이. 아,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메이 입혀야 돼, 메이.
존나무다. 일단 메이부터 찾죠. 미미 메이의 존재를 까먹었으면 곰도로스한테 입혔을지도 몰라. 그 그리스 배우한테. 여기 돈나무도 빨리 심고. 실수 안 하게 조심해. 실수 안 하게 조심해. 만벨 꺼내고, 만벨 꺼내고, 만벨 꺼내. 그리고 합쳐, 합쳐, 묻어. 아, 완벽해. 이틀 만에 제대로 된 돈나무를 심었네. 그동안 계속 실수했는데. 이제 메이. 메이만 찾으면 돼. 메이라는 이름은 참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중국 이름 같기도 하네요. 메이짱 하면 완전 일본애고, 그냥 메이 하면 중국 이름 같아요. 저 이틀 동안 저 돈나무 심어야 되는 거 실수했어요. 한 번은 그냥 묻어버리고 한 번은 1,000원 묻었어. 아, 어디지게? 오버워치? 그렇네. 딱 중국 이름스럽죠? 메이 하면. 허허. 여기 없나? 메이 어디 갔죠?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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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미미미.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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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오케이. 힘드네 이거. 부피적하기 힘드네. 메이첼 얘도 이뻐. 하품은 소리만 나도 거의 감염 전염돼요. 소리만 듣고도 따라해. 안 보고 있어도. 하품의 매력이라고. 또 어딨지? 아, 할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 메이드복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 빨리 메이한테 메이드복을 입혀야 돼. 메이한테 메이드복? 운명이구만. 빨리 빨리 메이부터 찾아. 현기증 난다. 메이드! 아, 메이드. 메이! 어! 삽 만들어. 삽 만들어. 삽. 삽 없지. 없어. 비상. 뇨뇨뇨뇨뇨. 뇨뇨뇨뇨뇨. 어, 메이드. 메이드. 메이야. 메이야, 기다려. 거기 가만히 있어. 메이야.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관성 드리프트. 야, 이 은신하고 있었네. 메이드복 입기 싫어서 완전 숨어 있었구나. 메이드, 이거 널 위한 옷이야. 왜냐면 이름부터가 메이드복이거든. 실수해서 이딴 거 주면 안 되니까 조심히 이거 주죠. 아, 근데 저것도 이쁠 것 같긴 하다. 메이야, 입어봐. 아하. 와, 야, 이거구나. 이거구만. 야, 진짜 색깔 진짜 잘 어울린데. 딱 이 브라우니하고 이 흰색 검은색 프릴 레이드복. 와, 미쳤네. 뭐야 지금. 진짜 이쁘다. 우와. 와, 너무 이뻐. 머리에 꽃 심고 된 것도 너무 이쁘고. 어? 어? 때가 왜 이래. 나무가 너무 많아. 와, 진짜 이쁘다. 메이드복을 아무렇지 않게 입냐고요? 허허, 그것도 그러네요. 싫어할 순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막 옷 줬는데 어, 이건 좀 미쳤나. 이러진 않네, 신기하게도. 오늘 행복한 하루다.
모두에게 메이드복을 입혔다. 펭귄도 저기 있어. 펭귄이. 펭귄이. 너글마일로 엄청 많아. 뭐 달라는 거 아니겠지? 초코포 10만 마일이나 있다고? 한 10%만 주면 안 될까? 뭐 이러는 거 아니지? 이제 안전하게 또 편안한 데일리 라이프를 즐기러 가죠.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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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왔다 이거. 힘드네. 동물의 숲인데 쟤네도 동물이잖아. 아, 거북이들. 살아있는데 아직도. 아이고, 나 재료 없네. 단단한 나무. 단단한 나무가 필요해요. 여기도 동물이잖아. 아, 동물 천국이었네. 동물의 숲이 아니고.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다 친구들이 준 건데, 너무. 그 동물 친구들이 준 건데.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아, 이거 이쁘다. 복숭아채요. 완전 이쁘다. 좋아. 이거 뭐야? 에? 안 해. 난 이뻐. 우주 원피스? 일단 갖고는 있죠. 갖고 있으면 어딘가 쓰겠지. 이제 메이드복 집착남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바위치기 다 하고 화석 다 찾고 평범한 하루를 지냅시다. 하지만 뽀야민 지나칠 수 없다. 캣? 하수 캐릭터. 캣 하수 캐릭터 아니야. 쌉고수 캐릭터야. 얘가 여기 물다 주고 있어. 여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놀러 오세요, 동물의 숲에선. 꽃을 많이 심어두면 꽃이 자꾸 까맣게 시들어요. 그러면은 다 챙겨줘야 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망했다, 이거. 내가 이런 실수를? 원근법에 덫에 걸렸어. 괜찮아요. 어차피. 아, 내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얘가 내 뒤를 지탱하고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좀 땡겨야겠다. 뚜두뚜두. 이렇게 해서 쳤어야 됐는데. 아, 한칸 뒤. 그렇네요.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했었는데 완전 삑사리가 났네. 이거 너무 뜬금없이 여기 있는 거좀안 이쁘다. 내가 참 이런 거 꾸미는 센스는 없네요. 메이드복이나 입을 줄 알지. 얼마나 왔을까? 여기도 3만 원 묻었던 것 같은데. 뇨? 3만 벨! 와. 으아. 9만 벨 나왔다. 3만 벨 묻고 9만 벨 얻었다. 최고야. 부죽고. 뉴뉴? 뉴. 뉴뉴뉴뉴뉴.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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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연타를 할 걸. 괜히 고수인 거 뽐내려고. 오! 그래도 아홉 칸다 나왔네? 되게 천천히 한 번씩 터치했는데. 대박.
저 왕잠자리 잘 잡을 수 있나? 어디 갔어? 아, 이거 소닉이야. 엄청 빨라.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소닉 트랙. 아나로그 스틱이 안 움직였어. 야! 야, 이거 따라가다가 지구 반대까지 가겠는데? 어메? 어메? 지구 끝까지 간다. 끝까지 따라간다. 남극까지 따라갈 거야. 어딨어? 오케이. 아우야. 아우. 메이, 봤어? 나 왕자리 잡았어. 엄청 힘들었어. 니도 메이드복 입고 있잖아. 입고 있잖아. 아, 진짜 이쁘다, 저거. 너무 잘 어울려, 색 배합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역시 이래서 메이드복 입고 댕긴다는 거였어. 뚠, 뚜둔, 뚜둔. 뚠, 뚜두두두둔. 그리고 화석 하나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메이 보고 신나서 달려갔을 때. 아니잖아. 여깄다. 복숭아 많은 거 봐. 이거 캐서 복숭아 체어 하나 만들자. 복숭아가 10개 필요한데, 복숭아 하나가 500원이야. 5,000원짜리 의자야. 야씨, 제일 비싸. 잠깐만. 참을 수 없지. 나비? 참을 수 없지. 다 잡아. 다 돈! 다 돈, 돈. 내 돈이 되라! 뭐 몇백 원 안 되지만. 돈 없나? 오메 초코푸시 어서 오이소. 고기가 이제 나랑 대화 많이 튀네요. 안 가서 어쩔 줄 모르네.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오늘도 초코보시 올라나 일하고 앉았더만. 그 호스나 마. 와, 내 들린 말 했나? 아, 귀여워. 그가 결리네. 맞제 고수나. 새로 지금 서 있다 이가. 내사 마 언니보다는 어리니까. 이거 외국어 같아. 내사 마 언니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마 언니보다는 어리니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 농담이다. 아이고, 장난감으로 못 찍었네. 아, 이뻐. 잠깐, 잠옷 모자. 필요해. 복슬복슬 나이트. 아, 이뻐. 잠깐, 나 가방. 아, 집으로 보냈나? 집으로 보냈나 보다. 하나가 있었네, 때마침. 아까 못 잡지 않았나? 어떻게 된 거야? 와, 아재 재킷. 아재 낚시 재킷. 그리고 여기서 사면 이거는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MA1 모빌 아머. 코르셋 드레스 입고. 아기 모자. 아, 귀엽긴 하네. 스팀펑크 안경 이런 것도 있어? 오늘은 살거 없다. 가자. 삼성 슬리퍼를 본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아세요? 그 저기 잘 보면 꼬리 있잖아요, 꼬리. 고슴도치 꼬리. 고슴도치 꼬리 얼마나 짧고 귀여운지 아세요? 가장. 귀여워.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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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참지. 펭귄 메이드북 못 참지. 안녕. 아, 내일이? 진짜 자신 있어. 새침해. 괜찮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문 툰툰 들어왔다. 뚠, 뚜둔, 뚜둔. 뚠, 뚜둔, 뚜둔. 일어나! 화석 보여주려고 왔어. 화석 박물관까지 꽉 차버리면은 이제 난 뭐하지? 더 이상 컨텐츠가 너무 빨리 소모해버렸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할걸. 당연히 기증해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해? 팔기밖에 더 하겠니? 너한테 기증하는 게 나아. 두근두근. 오, 두 개나? 둔클레오스 테우스. 스피노사우루스의 머리. 스피노사우루스 완성된 것 같은데? 없덩. 고마웅. 이거 카메라 내리면 쟤또 자고 있을 것이야. 나도 저렇게 원할 때잘수 있으면 좋겠다. 뭐 사실 원할 때잘수 있긴 해요. 1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긴 했어. 아이고. 근데 밤에 자꾸 잘안 잠이 안 오네. 그래도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2시쯤 자서 9시인가? 9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은 좀 부지런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집에서 1시에서 또 잤어. 사실상 원점이야. 돈이다. 아, 너무 많아. 야, 하루에 몇십, 50만 원씩은 버는 것 같아. 이래도 되는 걸까? 보이는 김에 낚시도 하고. 어, 얘좀 큰데? 약간 농어 이상인데? 진짜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농어와 산갈치는 진짜 거의 한 0.123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이것 봐. 저 맞췄죠? 조금 농어보다 큰데 했지? 근데 딱 산갈치였죠. 진짜 1, 2픽셀 차이예요. 농어랑 산갈치. 그치, 뽀야마? 후후. 이 메이드복 당신에게 받은 거예요. 알아요. 아, 충분히 이뻐. 아, 너무 이뻐, 뽀야미야. 오! 어, 저 칙칙이로 물 뿌리는 것도 있네, 식물에게. 저건 몰랐어. 와, 꽃밭의 뽀야미. 벼랑 위에 포뇨 같아. 꽃밭 속의 뽀야미. 근데 이거 잘 보면 물리 엔진에서 약간 빛나요. 뽀야미 주변에 약간 빛나. 좋겠다. 저렇게 하얗게 빛나고 싶다, 나도. 머리 말고.